남자친구가 좋게 말하면 인플루언서고 안 좋게 말하면 이제 SNS 관종이래요. 아~ 자기랑 데이트하는 걸 그냥 부지것대로 다 올리는 거야. 동선을 막 동선에서부터 모양이야 거지. 너무 디테일하게. 근데 자꾸 널 사랑하니까 그런 거다 이러면서 계속 올리는 거예요. 위험하다. 그건 아닌데. 그래서 이분이 과연 이 남자친구가 결혼하면 좀 나아질까요라고 결혼을 앞두셨나 봐요. 맞아요. 왜냐면 이거 빼고 다 괜찮대요. 아, 그래? 근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사연을 주셨어요. 아, 나는 그런 거 같아요. 그 사람이 나랑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알려면 내가 싫어하는 행동 하나씩 줄여가려는 그 노력을 하는 거예요. 맞아. 그런 얘기 서로 주고받고 난 사실 그건 별로다 라고 했을 때 그래 몰랐어. 노력할게. 이런 게 사실은 그런 게 다 사랑 아니야? 그러니까. 이분도 나 비웃는 거 같아. 아니 이분 딱 봐. 아니 아까 그 수현이가 나 무시했어요. 아니 왜 무시? 안 무시하면 그래. 코트라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. 그것 때문인가? 아니 그 못하게 쳐다봤어. 그래서요. 아니 근데 그런 게 정말 그래요. 내 생각은 밥 먹을게요. 밥 먹을게요. 밥 먹어 밥 먹어. 이분 보니까 둘이 안 찍어도. 동선 까지는 것 때문에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치. 위험해요. 이게 어느 나라였지? 애 사진을 계속 올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생활 침해잖아요. 네. 맞아, 맞아. 그래서 자식이 이거를 고소한 적이 있어요. 응? 어머, 어머. 해외토픽 나왔는데, 이 뉴스가. 그치, 저도 얼핏 본 것 같고요. 네. 왜 나의 이. 참 저런 거 많이 알지 않아? 난 해외 얘기를 많이 알아. 쟤 진짜 아프리카 얘기도 알잖아. 자극적인 기사들을 참 많이 봐, 나는. 그래가지고 그 애한테 허락을 안 받았을 거 아니야, 진짜. 그런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, 정말 자식이라고 나의 것은 아니잖아요. 소유가 아니야. 그래서 그거를 아이한테도 인권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움직임이 지금 있긴 하더라고. 근데 정말 여자친구분은 또 엄연한 성인이신데 본인이 그렇게 내켜하지 않으시는데. 근데 나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올리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? 궁금하다. 왜냐면 보통 이제 제가 티를 냈거든요. 하지만 남들은 티가 안 느껴지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지. 하지만 그래도 그거를 기억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. 맞아 맞아 맞아. 하지 말을 한 15번 정도 해야 진짜 하지 말 때 네가 너무 그렇게 귀엽게 얘기했잖아. 맞아. 되게 세게 단호하게 얘기할 필요가 단호하게. 있어. 하지 말 하지 말 하지 말 하지 말. 그리고 사진도 나도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사진들이 몇 개 있잖아. 그 남친 손 잡고 그 사진이랑 그랜데 원피스가 뒤로 날리면서 발리싱 또 외국에 보면 새 둥지처럼 되어 있는 데가 있어. 이런 것들을 찍어주면 누가 안 찍고 싶어 하겠어. 사진 공부를 더 시켜서 감각적인 그래. 사진을 찍게 하면 차라리.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난 보는 사람들도 와 이런 짤 너무 멋있는데 이렇게 그럼 만들어야지.